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걱정되고 있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021년 강서협치통통 한마당, 2021년 강서혁신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 내 손으로 만드는 천연비누,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강서협치통통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이번 협치 한마당의 주제는 2022년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대공론장입니다. 4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론장에는 협치에 관심 있는 강서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들은 강서협치 홈페이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1년 강서혁신교육지구 민간 공모사업을 4월 7일까지 연장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는 마을 교육공동체 및 마을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고 거버넌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사업, 찾아가는 창의체험학교, 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 등을 공모하며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요고조고에서는 4월 3일 토요일에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천연재료를 사용해 나의 피부와 가장 적합한 성분으로 나만의 향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재료비만으로 환경도 살리고 좋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들이 우리 주변 산들에 많이 피어 있는데요. 산책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면 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